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또 최고의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꺾이게 되고 떠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. 그리스도의 이름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최고의 응답과 능력으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.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
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은혜의 바다로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.
빛났어요 운명 빛났어요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. 할렐루야. 함께 고백합시다.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
한번 더 고백합시다. 오직 그리스도. 기도하길 원합니다.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, 오직 그리스도, 오직 하나님 나라,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분명한 결론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비밀들이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,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예배를 두고 또 우리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